미립국. 단어만 들으면 전혀 다른 세계의 이야기처럼 들리는데요. 강국이라고 주장하던 수많은 중국인들이 현재 문제가 될 정도로 미국으로의 미립국을 시도하여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중국에서의 탈출을 시도했던 사연을 발견하게 되어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레딧 내용을 통해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웨이치라고 합니다. 제 이름은 행운이 가득하길 뜻으로 부모님의 마음이 담긴 이름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름처럼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제 인생은 정말 시공창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행운이 없었거든요.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그런 저를 어떻게든 키우기 위해서 안 하신 일이 없었어요. 그런 어머니를 보고 제가 미안한 마음이 들었으면 좋았겠지만 저는 모든 상황이 불행하고 화가 날 따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항상 삐딱하게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저 때문에 항상 고생만 하셨죠. 제가 사고 치고 온 것들을 수습하시느라 정신이 없으셨거든요. 그건 대학교를 억지로 졸업하고 난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막나니 같은 아들이었어요. 그래도 회사에 입사하면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어떻게든 제대로 살아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쯤 어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고 돌아오시던 길에 쓰러지셨는데 뇌졸중이었어요. 추운 날에도 안 좋은 몸을 계속 끌고 일을 했던 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어머니를 잃고 나서야 어머니의 모습을 제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미 굽은 손은 예전에 그 어여쁜 손이 아니었고 미간의 주름은 얼마나 깊게 파였는지 가만히 있어도 인상을 쓰고 있는 것 같더군요. 그 주름을 보니 매일 밤마다 몸이 아프시다고 하시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데려간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산 사람을 데려갈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어머니가 원하시던 착한 아들로 살지 못했던 것이 처음으로 후회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남긴 유산으로 술만 마시면서 지냈어요. 제대로 살겠다는 마음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죠. 매일 술만 먹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알 수가 없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연락을 한통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지인이었어요. 어머니처럼 삶에 찌든 그 목소리는 어머니의 일주기 잘 지냈냐고 물어왔습니다. 저는 순간 술이 깨는 듯한 느낌이 들더군요. 저는 어머니 일주기가 왔는지 알지도 못했거든요. 저는 불효자인 저를 꾸짖으며 다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께 당당한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최저시급도 주지 않는 회사에 들어가 일을 했습니다. 불법적인 일보다는 떳떳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오래 할수 없었습니다. 회사가 금방 파산을 맞이했거든요. 일자리는 찾기 힘들었고 값싼 노동력을 어떻게든 뽑아 먹으려는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현실이 늘어나는데 당국에서는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더군요. 더군다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잡혀가기 일쑤였기에 입 다물고 있는 수밖에 없었죠. 저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나라에서 더 이상 살고자 하는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던 중에 선원으로 잠깐 일하러 갔던 배에서 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나라에 있을 바에는 더 좋은 나라에서 사는 것이 어떠냐는 이야기였죠. 한국인든 미국에 가면 배는 굶주리지 않고 살수 있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그 말에 혹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방송에서는 중국의 실업률이 곧 낮아질 것이라느니 강한 중국을 이야기하지만 그걸 믿는 사람은 별로 없었거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미국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 또한 관심이 가는 이야기였기에 은근 슬쩍 붙어서 그 셔터우는 어디서 만날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참고로 셔터우는 밀입국을 하는 체계적인 조직은 우두머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저는 그 셔터우와 연락을 할수 있었고, 그렇게 저는 한국행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셔터우는 저에게 조금만 일해도 금방 돈을 벌수 있고, 현재보다 더 윤택하게 살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미국에 가는 것보다는 한국에 가는 것이 돈이 더 적게 드니 어떠냐고 하더군요.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불법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일을 진행시켰습니다. 셔터우는 저에게 어떻게 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냉동 컨테이너에 숨게 해줄 테니 그곳에서 한국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죠. 물론, 며칠이 걸릴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모든 것을 잃은 지금 시점에서 더 못할 것이 뭐가 있나 싶었기에 알겠다고 했죠. 그렇게 저는 집까지 팔아서 한국에서의 새 삶을 바랐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잠든 새벽 셔터우가 알려준 조직원을 따라 컨테이너에 들어갈 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저 외에도 많은 사람이 미립국을 시도할 텐데 저 혼자밖에 없더군요. 저는 두려움이 몰려와 혼자인 이유를 묻게 되었는데요. 그는 단체로 몰리면 들킬 수 있어서 그런 것이라면서 저를 안심시키면서 어서 숨으라고 재촉하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말이 되지 않았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믿었습니다. 그만큼 저는 앞뒤를 가리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가리라고 굳건히 믿으며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냉기가 가득한 그곳에서 저는 어떻게든 버티려고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점차 손발이 차가워지는 것마저 느껴지면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는 감각이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발을 꼬집어 봐도 아무 느낌이 들지 않았거든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지도 못했고 깜깜한 어둠 속에서 저는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잠깐 잠에 빠졌다가 일어났을 때 온몸이 얼어붙은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대로라면 한국에 도착하기도 전에 큰일이 날것 같아서 문을 열어보려고 했지만 굳게 잠긴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기력을 다해 소리를 질렀으나 소리가 바깥에 닿지 않는 것 같더군요. 한참을 소리를 치며 저는 점차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생명력이 빠져나간다는 말이 떠오르더군요. 모든 것을 포기할 때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저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지만 저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저 살았다고 안심했지만 바깥 사람의 목소리가 어느 순간 사라지더니 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대로 영영 눈을 뜨지 못하겠다고 생각할 때 문이 열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저를 흔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나 저는 기절하게 되었어요. 제가 눈을 뜬 것은 병원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병원인가 싶었지만 귓가에 들려오는 중국어 때문에 한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저를 발견한 한 남자가 괜찮냐고 물어왔는데 기절하기 전에 들었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왜 거기 있었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걱정해 주더군요. 저는 기억이 안 난다는 말도 얼버무렸는데 경찰을 부르지 않았으니 괜찮냐고 저를 진정시켜 주었기에 고민하던 중에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제가 들어가는 모습을 봤던 사람이었어요. 일을 하던 도중 제가 스스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예전에도 몇번 그런 적이 있어서 이해가 안 되던 차였기에 가까이 다가왔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리를 지른 것을 듣게 되었고 절단기를 가져와 자물쇠를 자른 것이라고 하더군요. 무슨 영문인지는 몰랐으나 사람이 죽는 것은 낫다고 생각하면서도 말이죠. 솔직히 그런 상황이라면 남을 돕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저는 그에게 감사하다면서 한참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지만 제가 들어갔던 그 컨테이너는 한 번도 그 자리에서 움직인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셔터우는 저에게 화물배에 실려서 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건 다 거짓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를 고수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그를 고수하게 되면 제가 미입국을 시도한 것을 알리게 되잖아요. 저는 이 모든 사항을 직시하게 되자 허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그렇게 안간힘을 썼던 건가 싶더군요. 그런데 더 당황스러웠던 것은 바로 저를 구해줬던 남자였습니다. 그는 한국인이었는데 저를 도와주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불법적인 일은 옳지 않다면서 마침 자신이 일하는 곳에 사람을 뽑는다면서 희망을 주려고 했습니다. 저는 왜인지 사람에게 배신당한 후였음에도 그를 의지하게 되었고 저 또한 그를 따라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게 되었어요. 미립국의 시도는 동상으로 인하여 손가락과 발가락 몇 개가 사라지게 된 것으로 상처를 남기게 되었지만 제 새로운 형제를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며칠 전 남동생을 잃었던 사람이었기에 제 모습에서 힘들어하던 동생의 모습을 봤다더군요. 그래서 마음이 쓰여 계속 도와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저 우연히 마주쳤을 뿐이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저를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했죠. 참고로 덧붙이자면 병원에서 퇴원하고 남자가 저를 발견했다는 냉동 컨테이너에 다시 가봤지만 그 자리에는 움직이지 않는 컨테이너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저 외에도 그곳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오싹한 생각이 들면서 걸려서 더 이상 쓸모를 잃었다는 것을 알겠더군요. 저는 그후 밀입구가 관련된 사람들과의 연락을 끊어내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확히 어딘지는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외국에 와 있어요. 미입국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온 것이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글을 쓸수 있는 것도 사실은 살아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두 형님이 저를 살려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부모님이 하늘에서 저를 보시고 도와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미입국이 많아지는 요즘 어떻게든 희망을 가지고. 모두가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밀입국을 시도하다가 죽을 뻔했던 남성을 살려준 한국인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새로운 소식과 사연을 전해드리는 클립뉴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